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소설가인 한승원 씨가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서 딸을 대신해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은 자신을 뛰어넘은 작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남도의 문인 출신인 한승원 소설가.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흥에 집필실을 둔 그는 딸의 수상 소식을 접한 뒤 곧바로 소회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자신의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갑작스러워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은 딸에게 직접 듣는 게 맞지만 여전히 유럽과 중동의 전쟁 속에 기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 대신 입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한 작가는 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딸의 작품에는 문학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환상적 요소들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딸을 작가로서 평가할 때는 시적인 감수성을 가진 좋은 젊은 소설가이자 자신을 뛰어넘은 작가라며 이른바 승어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문장이 아주 섬세하고 아름답고 슬퍼요. 그 문장을 어떻게 외국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상 여부가. 한강 작가의 작품은 폭력성과 상처, 삶의 비극까지 인간의 내면을 깊게 파고드는 게 특징. 겉으로는 비극적인 사안을 묘사하고 인물을 동원할지라도 결국은 큰 사랑을 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딸에게 건넨 5.18 사진첩이 인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했고 작품에도 묻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5.18 기념사업회 회장을 소개해줬다든지 그러면 자료를 무지하게 꼼꼼하게 읽었대요. 한강 작가에게는 문학의 선배이면서도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